대구와 중국을 오가는 것으로 예정된 하늘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미 수천 명이 예약했는데 중국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는 중국 옌지와 장자재 두 도시를 여행하는 새 상품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은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티웨이 항공을 비롯해 5개 항공사에 오는 10월까지 운항 허가를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통보에 여행사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예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약한 여행객은 수천 명에 이릅니다. 소비자로부터 이제 영장들을 거의 완납받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통보를 받으니까 저는 여행 때 3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천과 제주, 부산에서 장자재, 옌지로 출발하려던 신규 노선도 중국 정부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운항 중단 이유를 파악하고 있지만 별다른 이유를 들을 수 없어 대책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